이제 평가전을 처음 치러 가서 되게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평가전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되게 많아서 좀 뜻깊었던 평가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스크림에서 알 수 없는 좀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팀이 생각보다 엄청 잘했고 저희 팀이 좀 플레이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 본선 전까지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가전에서 상대 팀들이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되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가전에서 선제 자유를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른 경기를 해서 좀 경기 감각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이런 귀중한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제랑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아시안 게임에 가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회장에서 유량 경기랑 불량 경기 둘 다 해볼 수 있어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연습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좋은 경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평가전도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쉽게 이기는 것보다도 어려운 장면들이 나와야 그래도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대회를 토대로 좀 얻어가는 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왔고 안 좋았던 아쉬웠던 장면도 나온 것 같아서 어떤 방향성으로 좀 더 선수들이 보완을 할 수 있는가 각자 잘 좀 그런 거를 이미 피드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연습 대회 평가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팀에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비리하고 좀 살짝은 불리한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진짜 말 그대로 평가전이어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하에 예를 들어 정말 평가전인데 이게 이제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평가전이 처음인데 아예 이제 뭐 대회에 서할 패치 버전이 똑같은데 대회에서 할 티어를 그대로 하는 것도 솔직히 이상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한 다음에 뭐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적당히 이제 경기력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반대로 저는 가장 크게 남았던 건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어제 이제 분석관들이랑 얘기하면서 자약 하이사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또 경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당시에 그 상대방은 아마 롬브를 알리스타가 3거리 중계 잘 잡고 있었고 저희는 낙한 세슈완이와 마즈르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콜이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느낌이었어서 같이 들어갔는데 낙한 더블도 약간 버거티 시키면서 저희가 교환을 못 냈고 그래서 상대방 롬블만 2킬이 들어간 상황이 나와가지고 되게 불리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팀에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명감으로 정말 선수들과 감독님, 전력 분석관님들이 또 좀 붙여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팀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합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넵디거나 아니면 저희 세 명 같이 감독님까지 뭐 이게임이나 뱀픽이나 아니면 상대 전력에 대한 그런 체크들 전반적인 걸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중점으로 두는 부분은 선수들 전환이 굉장히 이제 피지컬이나 외적인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부분부터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합만 조금씩 다시 답변드릴게요.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거의 이제 단점을 정말 적고 장점은 되게 큰 선수들이라 정말 좋은 부분은 좀 더 이제 좋게 가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만 맞추면은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합만 조금씩 더 맞춘다면 훨씬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유능한 선수들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선수들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첫 국제대회가 13년도 롤드컵이었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선수들이 받는 느낌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그때부터 뭐 선수들과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막상 이제 헤드폰을 끼고 게임에 집중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좀 덜했다고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재 적응 훈련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은 하지만 따로 훈련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정말 해외 물론 이제 그때 국제 대회 했을 때 이제 중국에서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헤드셋을 이제 좀 끼고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좀 적응하는 건 좀 되게 어렵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네. 저는 선수로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e스포츠의 특성상 그냥 게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몰입력과 집중력을 개개인이 키우는 방향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생활하면서 뭔가 딱히 그냥 다들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냥 다들 단체 생활 잘 하고 해서 딱히 말할 게 그냥 잘 챙겨주시고 자기 생활 잘 한다?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앞친분이 뭐였죠?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인간적인 이제 상대 선수가 아니라 같은 팀 팀메이트로서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다기보다 그냥 제가 이제 평소에 미드 구도를 연습할 때 상대할 선수가 마땅히 없었고 저 혼자서 항상 미드 티어를 정리해왔었는데 이번에 페이커 선수랑 같이 티어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좀 프로 생활하면서 좀 경쟁자로서 많이 지냈었는데 이제 좀 또 같은 팀의 인원으로서 함께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잘 챙겨주고 좀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와 또 중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또 항저우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 현지 가서 좀 더 이제 우리도 적응하고 해야 되는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네, 그런 거 까지 생각하더라도 저희 선수단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중국 팀 이제 어떤 합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경기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기도 했고 이번에 여러가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도 좀 더 일찍 시작했다고 들어서 저희보다 팀원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오래 맞췄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열심히 준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제 대표 선수들의 합이 어떨지 정말 아예 모르겠고 이제 저희도 이제 어제랑 오늘 평가전을 했는데 아직 저희 전력이 다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시안게임 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제 혼자 좀 제 할 거 다 하면 다 잘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선수들이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도 많고 실수도 많은 것 같아서 별로 만족하진 않는데 일단은 첫 번째 판은 사실 그냥 거의 무난무난하게 게임이 끝났던 것 같고 두 번째 판은 마지막에 약간 불리한 상대방이 좀 약간 급한 이니시를 잘 받아먹어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판은 그냥 너무 게임하기 편한 좀 뱀픽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두 번째 판은 이제 저
우리가 좀 잘해서 이겼다 라고 하기엔 좀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 어느 부분에서 이겼다라고는 특히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경기장에서부터 많이 표현을 드리면 의자, 뭐 책상 높이, 뭐 더 이렇게 짜잘하게 보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수촌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봐서 그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봐야 하는데 아직 못 본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요. 일단 가장 내 뭐든지 다 걱정은 되는데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책상 높이와 의자, 선수들이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의자나 뭐 책상 높이에 따라서 정말 이게 아예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일단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은 계속하고 있지만 또 협회에서 다 이제 도움 주신다고 해서 일단 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진짜 이제 한정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다르게 또 이제 경기하는 거랑은 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을 염려하고 있지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8강에서 만나든 4강에서 만나든 결승에서 만나든 어차피 반대쪽은 뭐든 하면 웬만해서 저는 중국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결승에서 만나든 8강에서 만나든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꼭 이겨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우스 선수가 연습할 때 제 옆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롤은 탑정글의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탑정글에서 그 싸움을 한번 이겼을 때 거의 게임이 한 번씩 기운다는 느낌도 받은 적이 많았어가지고 제우스 선수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처음 왔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그래도 만난 지 1주,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처음 맞췄을 때나 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았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아시안 게임 본선에 하기 전에 있어서 실전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크림 연습 하는 이제 선수들의 프로가 대단한 폴들이 이제 다르게 나온 유리한데 불리한데 다른데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합을 맞춘 지는 아직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이번 아시안게임 꼭 중국 이기고 금메달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가서 경기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적응 잘해서 좋은 컨디션 관리 잘하고 준비도 잘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